26강 게이트웨이 지문입니다. Certain hindrances 하면은 방해 요인이에요. 특정한 혹은 어떤 방해 요인인데 어디에 대한 거? Multifaceted creative activity. 다면적인 창의적인 활동. 다면적이란 얘기는 한 분야에서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창의적인 걸 얘기해요. 여러 방면에서 창의적인 것에 대한 활동에 대한 방해 요인이 있대. 아마도 어디 어디에 놓여 있을 거래. 그럼 이제 이 방해 요인이 나오겠죠. 인 뒤에. 바로 어딨냐면 premature specialization. 자, 원래 mature 하면은 성숙한 이런 뜻인데 pre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지나치게 이른, 너무 이른 전문화. 이게 바로 다면적인 창의성의 방해 요소다. 그래서 그 다음에 I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죠.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having to 여기가 1이고요. 잘 적어봐. 그 다음에 뒤에 over to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른 전문학은 뭐냐면 자 having to choose the direction of education. 그렇지. 교육의 방향을 너무 일찍 설정하는 거야. 혹은 to focus on 여기도 having to focus on이죠. developing 자 on 뒤에니까 ing 오는 건 보고요. 한 가지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삶에서 너무 일찍 한 가지 능력에만 몰빵하는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막 피아노를 두 살, 세살 이때 막 배워. 물론 피아노의 분야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만 너무 몰빵하는 거는 이 다면적인 창의성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게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키워드 적는 대신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 너무 이른 전문화가 다면적인 창의적 활동에 대한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지.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However, 그럼 뭔가 이야기가 반전이 되겠네. 자, development만 하면 개발시키는 건데, 자, creative ability를 개발시키는데,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한 분야에서. 그런데, 이한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능력 개발은 may enhance 할수 있대. enhance는 증가시키는 거죠. effectiveness 하면은 효과도 괜찮고요. 유효성도 괜찮습니다. 어떤 유효성을 증가시킨대. 다른 영역에서의. 아,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랑은 조금 반대네. 아까는 막 너무 이르게 막 하나 가지 몰빵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왜냐면 한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능력 개발은 다른 분야에 도움이 된다. 그지? 다른 분야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분야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보이죠? 자, 지금 보니까 domains를 꾸며주는 거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자, 여기도 require 복수가 오고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맞죠? 그럼 이제 비슷한 스킬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도 도움이 된다. 자, 생각해보면 쉬워요. 자,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스케치도 잘 그리지만 조각도 잘할 거 아니야. 그지? 또 그런 애들은 뭐 판화 이런 것도 잘 그릴 거 아니야. 그쵸? 비슷한 어떤 스킬을 요구를 하는 거는 한 분야에서의 창의성 개발은 다른 분야에도 유효성이 있다. 그럼 이 문장 이해됐지? 자, 그리고 and flexible switching. 그리고 이제 유연한 이제 변환이죠. switching 하면 전환, 변환이죠.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ity 하면 이제 특수성입니다.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의 유연한 전환이 도움이 된대. 어디에요? Productivity 했으니까 생산성에 도움이 되죠. 많은 다른 영역에서의 생산성에 도움이 된대. 선생님, 일반성, 특수성이 여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장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in many domains가 가리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다면적인이란 뜻이지, 그치? 여러 분야란 뜻이지? 여러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특수성도 중요해. 그지? 한 분야의 창의성이나 특수성도 중요해. 근데 거기에 몰빵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 그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단 말이야. 생각해봐요. 어떤 부모가 자식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막 영어만 가르쳐. 근데 애가 한국말을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말하는 거는, 자, 일단 앞부분에서 한 분야의 창의성이 다른 분야에도 유효하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분야, 다면적인, 그런 분야에서의 생산성 혹은 창의성을 위해서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다음 문장이 조금 이제 문법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excessive specificity 했으니까 지나친 과도한 특수성이죠. 1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 너무 이런 식의 몰빵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특수성은 자, may result in 하면 결과를 낳는 거죠.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실 여기는 목적어가 being 여기 이제 동명사 여기 목적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domain은 요건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보세요. 알겠죠? 동명사 앞에 명사가 하나 끼면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정보가 being 이하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보자. 지나친 특수성은 뭐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 거야? 이 영역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being underestimated 된대. 과소평가된대. 그리고 unavailable.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사실 이제 동명사 목적어였던 거지. result in을 구동사로 봤을 때. 자, 지나친 특수성을 가진 사람, 한 가지에 몰빵한 사람, 다른 사람 말 듣나요? 외부 정보 듣나요? 안 듣지? 그치? 자기만이 다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는 어떻게 돼? 과소평가되고 활용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지. 그래서 컴마 위치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고, 자, 이 선행사가 지금 앞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문장이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앞문장이 선행사일 때는 이제 여기 동사를 단수로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lead to 뭘로 이어지냐면 fixedness of thinking. 자, fix 하면 고정시키다죠. 명사형이니까 뭐냐면 고착화된 거. 사고의 고정성, 고착화. 여기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들어먹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 자, 그리고 excessive generality 이번에는 지나친 일반성이죠. 지나친 일반성은 이제 여기 부사절이고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죠. 어떤 결과를 낳아요? cause 하면은 초래하다, 유발하다지. chaos, 혼란을 초래하고, vagueness 하면은 모호함을 초래하고, shallow가 이제 물의 깊이가 얕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얕음을 초래한다. 자, 말이 잘 어려운데, 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너무 많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문 정독,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거든. 정확한 독해를 중요시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선생님의 특수성이라고 쳐. 구문 정독을. 근데 선생님이 나만 고집하는 거야. 이것만 영어를, 이렇게만 해야지 영어가 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쵸? 나만 옳다 그래 버리면은 다른 사람 의견을 안 듣고 과소평가하고 다른 지식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지나친 특수성이 돼 버리는 거고, 반대로 선생님이 어떤 이런 특수성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그냥 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이건 또 너무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혼돈하고 모호하고 깊이가 얕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지나친 특수성, 또 지나친 일반성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알겠어요? 지금 필자는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걸둘다 반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특수성은 필요한데, 일반성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면적인 어떤 창의성을 위해서는. 자, 그래서 4번 문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both tendencies 했으니까 두 가지 경향. 이두 가지 경향이 위에서 말한 그두 가지겠죠. 그쵸? 과도한 특수성하고 과도한 일반성. 자, 그럼 얘네들이 뭐 한대? pose a threat. 위협을 제기한다. 위협한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요? to the transfer of knowledge. 지식의 이전. 그리고 and skills between domains 했으니까 어떤 영역 간의 어떤 기술 이전.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요. transfer를 이제 공통으로 of에 걸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다시. 그러면 이제 영역간을 넘나드는 거지. 계속 지금 우리는 다면적인 어떤 그런 창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한 영역에서 창의성이 아니라. 그럼 봐봐. 이 영역들 사이에, 영역 간에 지식과 기술의 이전에 위협이 되는 게 바로 뭐야? 지나친 특수성하고 지나친 일반성. 자, 여기서 키워드 한번더 정리했어요. 지나친 특수성과 지나친 일반성은 다면적인 창의성에 위협이 된다. 다면적이라는 건 뭐야? 영역을 넘나드는 어떤 지식과 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5번 문장 어려운데 잘 따라오세요. 일단은 왓절이 주어로 쓰였거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 왓절이야. 그럼 겉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자, 요 부분 어렵지 않아요. What should therefore be optimal? Optimal은 이제 최상, 최적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최적이어야 하는 것은, 최선이어야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요?
For the development of cross-domain creativity. 자꾸 나오죠. 그렇죠. cross-domain. 영역을 넘나드는 창의성. 자, 요걸 개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제 우리 다음 결을 이제 정답이 나오겠지? 바로 뭐냐면, 자, 여기가 what절 주어였고요. 자,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support for young people in taking up creative challenges. 여기까지가 첫 번째 SC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거래. 근데 뭐 할 때? 자, 걔네들이 in taking up creative challenges. 그치? 어떤 창의적인 도전을 할 때 방해하지 말고 지원하는 거래. 근데 이제 어떤 영역에서요? 한 특정한 영역에서.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coupling it with encouragement 하는 거래. 여기까지가 이제 SC 두 번째입니다. 큰 구조는 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support 명사 나왔고 여기 이제 동명사 나왔어. 그럼 이제 couple하고 with 하면은 뭐뭐와 결부시키다, 합하다 이런 뜻이야. 결합하다. 그럼 이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제 support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그치, 일단 우리가 걔네들 지원을 해줘. 창의적인 도전을 할 때 일단 그 지지를 해줘. 지원을 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지원을 뭐와 결합시키는 거냐면 장려하는 것과 결합시키는 거래. 인커리지먼트와 결합시키는 거래. 그지? 그럼 도대체 어떤 장려를 하는 건지가 설명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 to 이하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인커리지먼트가 어떤, 뭘 인커리지먼트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봅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해도 괜찮기는 한데, 이제 그 지지를 장려하는 것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근데 뭐 하도록 장려하는 거야? 여기가 중요해. 자, 여기가 왜 어렵냐면요. 뒤에 이제 in도 전치사가 하나 있고 as well as from도 있고 요 두 가지 전치사가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지금 목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야. 즉 앞에 여기 in 뒤에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화살표를 해봐요. 두 번 쓰기, 두 번, 이게 그 병렬 구조잖아. 그래서 앞에도 한 번 other domains, discipline, task를 써야 되는데 뒤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쓴 거라고.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apply knowledge and skills 했죠. 그러니까 그 지식과 이 기술을 apply 한다는 얘기는 적용하다, 응용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in 했으니까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다른 영역이나 분야나 과업에서도 이 지식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 그치? 그리고 또 from 나왔으니까 이 from은 뭐냐면 그거로부터 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분야나 어떤 영역이나 어떤 과업으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다 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결합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영역 간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젊은이들이 특정 영역에 창의적인 도전할 때 지지해주는 거 일단 필요해. 근데 그거 플러스 장려해주는 게 필요하대. 이거를 뭐 장려와 결합한다라는, 굳이 이거 다 빼버리고 장려한다라고 동사처럼 처리해도 되잖아. 그치? 의미적으로는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뭘 장려해줘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치사가 in도 있고 from도 있고 그 다음에 other domains 뒤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기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분야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는 거고 또 다른 영역으로부터 가져와서 또 적용하는 거고 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에서 장려하는 것과 결합한다라고 해서 말이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장려한다라고 이렇게 의미상으로 이해해주면 쉽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걔네들의 도전을 지지한다. 두 번째는 장려한다. 그지? 요게 이제 창의성, 영역 간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그런 거였지. 자, 이 지문도 이제 순서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내용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뭐 however, 뭐 therefore, 그 다음에 이제 뭐 both tendencies 이렇게 하면서 앞에 문장을 가르쳐주는 지시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순서 그리고 또 문장 삽입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26강 1번 지문입니다. A significant challenge arises 했죠? 그러면 해석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 문제보다는요 이의 제기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EBS 해석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의 제기가 생긴다라는 얘기지. 언제? 우리가 요거 whether 이하를 물어볼 때. 그죠? 그럼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면 되고 명사절이죠. 그쵸? 이거는 if로 바꿀 수 있지.
whether there is any such thing, 그런 것들이 있는지, 뭐와 같은 general aptitude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라고 물어볼 때, 이 중대한 이의제기가 발생한다. 즉, general, 이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general aptitude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general aptitude를 지금 일반적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 aptitude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면 뭐냐면 natural ability거든? 타고난 능력이야. 그럼 여기서 이 general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즉, 뭐 하나에만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general하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금 어휘가 가진 의미는요, 두루두루 전부 다 잘하는 타고난 능력인데 이거를 일반 적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뭐 이게 조금 이 글의 전체 흐름은요, 한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적성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딱딱 들어맞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건 아니거든.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반적성이라고 해석은 지금 EBS에 나왔지만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요겁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있냐 없냐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요거는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필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져. 봐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우리 be good at 하면은 뭐뭐를 잘한다는 뜻인데 terrific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쵸? 어떤 사람들은 이 굉장히 잘한대. 뭐를요? calculus 하면은 이제 미적분이라고 우리가 각주에 주어졌죠. 수학 잘하고요. 하지만 couldn't write a good essay. 맞잖아, 그치? 이건 잘하지만 두루두루 다 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에세이는 쓸 수 없어. 혹은 paint a good picture. 그림도 잘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두루두루 다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자, 어떤 경우에 if their lives depend on it.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삶이 거기에 달렸는데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제 if there 이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중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상황에서조차 내가 뭐 억지로 뭐 잘한다고 해서 잘하고 싶어서 잘할 수 있나요? 없지.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여기 이제 write a good essay나 아니면 paint a good picture 요거 말하는 거겠지. 요걸 막 진짜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잘하고 싶어서 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두루두루 잘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야. 자,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can walk into the room,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근데 어떤 방이야? full of strangers, 낯선 사람이 가득한 방이죠. 선생님은 요런데 좀 불편해하는데. 그리고 immediately figure out 할 수 있대, 파악할 수 있대, 즉시. 뭘요? the relationships, 그 사람 사이의 관계랄지 아니면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others may never learn this skill. 뭐 다른 사람도 그거 다 잘하겠어? 아니잖아. 그치? 아니면 이거 배워본 적도 없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put it 말했냐면 everybody is ignorant. 모든 사람이 무지하대. 근데 only on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different topics, 다른 주제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두루두루 다 잘할 수 없다는 얘기야. 제너럴하게 모든 걸 다 잘하는 능력 없다는 얘기야.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clearly, 분명히 individuals 개인마다 vary, 다 다르죠. in their aptitude 했으니까 이거 타고난 능력이라고 그랬어. 물론 여기 해석은 적성이라고 나왔어요. 타고난 능력, 적성이 다 다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learning any specific type of knowledge or skill. 그치? 배우는데 어떤 특정한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 배우는데. 근데 요건 이제 과거 분사의 수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가르쳐지는. 어떤 방식으로요? 특정한 방식으로. 그럼 요거 선행사는 앞에 있는 knowledge or skills 정도 되겠죠? 자, 다음 문장. 100 student. 100명의 학생이. 근데 어떤 학생이에요? attending a lecture on a topic.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연하는 어떤 강연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이지. 그런데 그 강연은요, they knew nothing about beforehand. 그 이전에 알았던 강연이야 몰랐던 강연이거든, 주제거든. 자, 노후 뒤에 목적어 자리 비었으니까 요거는 목관되고요. 지금 생략된 구조지, 그치? 자기가 몰랐던 주제에 대해서 강연에 참석하고 있는 100명의 학생들이 동사는 여기로 건너뛰죠. We'll all walk away.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배움의 양은 어떻겠어? With different amounts and kinds of learning. 그렇지. 배움의 양과 종류는 다 달라. 이런 걸 가지고 나간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end 다음에 새로운 주어 나옵니다. 바로 aptitude, 적성.
그지? 이제 요거 타고난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랬어. 어떤 그러한 for that particular content, 그러한 어떤 주제 혹 그러한 내용에 대한 능력 혹은 and that particular teaching method,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야 되겠죠, 그쵸? 자, 다시 그러한 특정한 어떤 내용 그리고 특정한 교수 방법에 대한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 혹은 적성이이다. One important factor이다. 중요한 요소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explaining these differences. 그렇지. 이러한 차이들을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뭐 타고난 능력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또 이제 마지막 7번. But would the student, 학생들이 배울까? 자, class까지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러면 who learned the most 했으니까 가장 많이 배운 학생이겠죠, 그렇죠? 그 학생이 also learn 배울까? 가장 많이 배울까? 근데 상황이 달라졌어. If 첫 번째 상황 그리고 if 두 번째 상황이죠.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 강의가 말해지는 상황에서도 첫 번째 주제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장 많이 배울까? 아니라는 거지. 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the same material were presented. 내용은 같은데 through hands-on experiences 했으니까 실습 경험이나 아니면 in small groups, 소집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eaching method가 바뀐 거지. 주제는 같은데. 그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는 주제가 바뀐 상황에서 혹은 두 번째는 teaching method가 바뀐 상황에서도 첫 번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이 더 많이 배울까? 가장 많이 배울까? 그렇단 얘기요? 안 그렇단 얘기요?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럼 결론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치? 자, general aptitude.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두루두루 잘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글은요. 개인의 어떤 학습 능력이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이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개인 맞춤형 교육 방식이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개인마다 적성이 다르다. 요거는 조금 좀 해석을 좀 대충 한 건 아닌가 싶으면서 그렇지만 또 이제 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 선생님 부연 설명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어떤 맥락으로 글이 쓰여지고 있는지는 잘 알겠죠? 26강 2번 질문 살펴봅니다. One implication. Implication 하면 함의 혹은 뭐 암시 정도 되겠지, 그치? 근데 뭐의 함이냐면 숨겨진 뜻이란 얘기야. Expectancy theory 했어요. 그럼 기대 이론이래.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기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만 메모해 놓으세요. 동기 유발의 정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이야. 즉 동기 유발을 많이 받으면 그 행동을 뭐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럼 어쨌든 이런 기대 이론이 갖는 한 가지 그런 암시는요. 함의는요. 대디아래. 대디아는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대절 안에 지금 even though라고 부사절이 있던 거야. 그치? 양보의 부사절이죠.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 왼쪽 오른쪽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해석해 볼게. 비록 모든 학생이 should have 가져야 되는데 뭐를요? 기회를. 근데 어떤 기회? To be rewarded니까 보상받을 기회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지. 자, 뭐 하면? If they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하면 보상받을 기회를 다 얻어야지. 자, 그런데 또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No student should have an easy time. 그러면 앞에 no가 나왔으니까 아무런 학생도요. 쉬운 어떤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대. 그지? 성취하는데, achieving 하는데 있어서 뭐를요? Maximum reward니까 최대 보상이죠. 그러니까 최대 보상은 너무 쉽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have an easy time ing, 여기 ing 세트로 그냥 채로 외워주고요. 해석은 쉽게 뭐뭐를 하다라고 이제 해석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동기 유발 정도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그랬어. 그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보상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최대 보상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버렸네? 그러면 동기 유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조금 예민한 사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하면은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 있고 또 국민의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상대방, 그 상대 당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떨어질 거 안단 말이야. 뭔가 최선을 다하면 돌아오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될걸 알지. 그치?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학습에 대한 사례로 들어가서, 자, 이러한 원칙은, 그치? 최대 보상이 함부로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그치? 자, 이런 원칙은 위배가 돼버린대. 자, 뭐에 의해서? 전통적인 grading practices 했으니까 채점 관행이죠. 그죠? 이렇게 뭐 ABC 등급제로 이렇게 매겨버리는 그런 채점 관행 있죠? 직역을 하자면, 전통적인 채점 관행에 의해 위배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약간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이걸 이제 주어처럼 해석할 수가 있죠? 그냥 전통적인 채점 관행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석해도 괜찮아. 자,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면, 봐봐요. Some students find it easy. 자, 요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좀잘 보세요. 5형식에서 감옥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어떤 학생들은, 자, find의 5형식은 찾다라고 하지 말고 생각하다, 알게 되다, 이렇게 하세요.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거는 감옥적어입니다. 쉽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진목적어는 요 뒤입니다. 투부정사. 뭐 하는 게? A나 B를 받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지.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원래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게 5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5가 OC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5형식인데 이 O자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투부정사나 대절 나오는 경우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 뒤로 보내버려. 그리고 여기다 가짜 목적어 it을 써줍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조야. 투부정사가 뒤로 빠졌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옥적어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A, B 정도는 그냥 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지. 그지? 얘네들한테는요, 최대 보상이 그렇게 많이 노력은 안 했는데도 쉽게 주어지는 것 같아. Whereas 반면에 그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믿냐면요, 대 이하를 믿겠죠. 명사절 완전 구조 오겠지? 자, 끝까지 가고요. 여기서 앞에 한번 끊어주세요. No matter what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They have little chance니까, little 들어갔으니까 이거 긍정, 부정, 부정입니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없어. Academic success, 학문적 성공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 뭐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이 전통적인 채점 관행에 따르면, 에이씨, 나는 뭐 해봐야 나는 뭐 1등급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자, no matter what 밑에다가 는 해놓고 whatever라고 써놓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복관대라고 써볼게. 선생님,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자, 공간이 여기 밑에가 많아서 밑에 적었어.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who나 which나 what 있죠? 여기 뒤에 ever가 붙은 형태를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관계 대명사 뒤에 ever가 붙은 형태를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근데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얘가 명사절로 쓰일 때가 있어. 명사절로 쓰인다는 얘기는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때는 이 ever가 every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every의 느낌을 살려서 뭐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자연스러워요. 알겠죠? 뭐뭐든지. 근데 분명히 복합관계 대명사절인데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자, 부사절이라는 경우는 생김새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걸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접주동, 주동. 그죠? 요런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양보. 그죠? 양보는 도우나 올도우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던지 간에. 그치? 요렇게 부사절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노메럴 플러스 관계사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노메로 플러스 관계사. 아무 때나 노메로 관계사랑 바꾸는 거 아니야. 명사절로 쓰일 때는 노메로 관계사로 바꾸면 안 돼. 알겠죠? 부사절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이 될때 노메로 관계사로 바꾸는 거고, 여기는 아예 노메로 관계사가 나와 있으니까 부사절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명칭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에 이제 whatever의 명칭은 복합관계 대명사지만 이절 안에서는 부사절로 사용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계속 내용도 이어가 볼게. In this circumstance, 이러한 상황에서, 자, neither A nor B, 네모해 놓으세요. 그럼 A, B 둘다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자, 그러면,
high achievers니까 이제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지, 그치? 공부 잘하는 애들. low achievers는 공부 못하는 애들. 자,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걸 그냥 같이 동사로 볼게요. exert 하면은 발휘하다. 여기 뒤에 이제 effort 붙였으니까 노력을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둘다 걔네들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안 해? 안 한다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하위권 애들은 에이씨 내가 해봤자 나는 어차피 뭐몇 등급 정해져 있어 이러고 최선의 노력을 안 하고요. 그럼 이제 상위권들도 그래? 그러면 나도 별로 노력 안 해도 그대로 유지되겠네 하고 노력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채점 관행이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에서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이유다라는 거야. 자, the reason 다음에 why가 나오면 이거는 관계 부사지, 그치?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 구조 나오는 거잘 봐야 돼. 그게 바로 why 하는 이유다. 자, why는 끝까지 가면 됩니다. 보니까 여긴 또 가주어 진주어 쓰였네, 그치? it to 가주어 진주어 쓰였어. 그러면 to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진주어는요, to 이하부터 여기 끝까지고, 보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근데 뭐에 대해서?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보상해주고요. 또, for doing better than they have done in the past.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나아진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for making progress니까 진전을 이룬 거죠.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자, 뭐가 아니라, rather than은 뭐뭐가 아니라라는 뜻이죠. 뭐에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only for getting a high score. 그렇지. 그냥 고득점만 받아서 그것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발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즉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제 등급 시스템 뭐 채점 관행은요. 어차피 이제 A 등급 받는 사람들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뭐다 A 가져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한 70점 맞았던 사람이 80점으로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말 하고 싶은 거지. 그런 보상 기준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도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can build a portfolio.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대. 근데 뭐에 대한 거예요? composition 하면 장문,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리포트 보고서죠? 혹은 뭐 다른 어떤 기타 작업으로 구성된 거. 자, 그리고 뭐할수 있대? and can then see. 그리고 나서 how를 볼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목적어 자리에 how 왔으니까 이거는 의문사절 의주동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의 their work 주 그들의 작업이 is improving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되고 있는지. 즉, 그냥 보고서 한 편만 내가지고 그것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느냐 그걸 평가해 달라라는 거죠. 자, 6번 문장. not all. 이렇게 not하고 전체 개념이 나오면 이건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 해석하는 거 많이 했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모든 학생이 다 are equally capable of. be capable of 하면 뭐뭐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of니까 뒤에 ing 보고. 의미상으로는 그냥 하나야. 그냥 동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전체를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all are equally capable of exerting effort. 그치. 하지만 이런 방식에 따르면 모두가 다 노력, 공정한 노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 be capable of에 걸리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여기고요. O1이라고 보면 두 번째는 여긴 O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냥 동사 의미로 그냥 1, 2, 3만 표시만 할게. 첫 번째는 요거 할수 있고 두 번째는 exceeding 할수 있고, 그치? exceeding 뛰어넘는 거지, 그치? 그들의 과거의 어떤 퍼포먼스, 수행했던 정도를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고, 세 번째, 진전을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so these are often better. 이런 평가 기준이 더 좋다라는 거야. 자, more equally available criteria. 마지막 부분 좀잘 보세요. 바로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자, 이것들은 종종 더 낮고 더 공정한 또 이용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가 꾸며주는 거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해석은 보상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야. 자,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이 베이스의 쓰임을 알아야 돼요. 베이스 A on B 하면은 A의 기반을 혹은 A의 근거를 B에 두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를 많이 봐요. 자, 이 A가 앞으로 빠지면서 A is based on B 이런 거 많이 봤지? 자, 그래서 A는 B를 기반으로 하다라고 할 때는 A is based on, B based on이라는 수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위에다가 이 문장을 써봐. 원래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합쳐지기 전에 이런 문장이었거든. We should base the reward on the criteria.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의 기반을 이 기준에 두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문장인데, 그치?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명사랑 이렇게 겹칠 때 우리가 생략하고 관계대명사로 연결하죠.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인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하려면 which we should base the reward on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on을 앞으로 땡겨가서 on which we should base the reward까지 써주는 건데, 선생님 이 to는 뭐예요?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 쓸 때 앞에 이제 이런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거나 아니면 그냥 좀 일반적인 주어일 때는요, 요 이제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이제 원래는 이제 which we should 이걸 생략해버리고 그냥 to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 이해됐어? 이 we가 앞절의 주절에 나와있던 주어거나 아니면 그냥 좀 일반적인 무난한 주어거나 그럴 때는 자, 선생님 밑에 다시 썼어. 원래 이 문장이었어. On which we should base the reward였는데 이 we를 we랑 should랑 생략해버리고 to로 연결해가지고 on which to base reward가 됐다고요. 자, 어떻게 이 문장이 나왔는지 이해됐지? 해석은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위치가 오늘 땡겨왔는데 뒤에다가 둬도 상관없습니다. 위치한 다음에 오늘 뒤에다 둬도 괜찮아요. 자, 이 지문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교양 수업으로 볼링을 들어본 적이 있어. 선생님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볼링을 많이 쳐가지고 볼링 되게 잘 치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 학점을 B밖에 못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중간고사 때 너무 잘 쳐버렸어. 그래서 기말고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중간고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 너무 잘 쳐버려가지고 기말고사 때 더 못 쳐버렸어요. 근데 절대적인 점수는 남들보다 높아. 근데 오른 점수가 깎여가지고 B를 맞았어. 근데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죠. 왜냐면 그래야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보다 처음 시작점이 낮은 학생들도 그래야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지문에서는요, 어법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꼼꼼하게 어법 잘 확인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2번이랑 6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암기해도 돼요. 해도 해주세요. 4번 문장도 관계부사 뒤에 가주어, 진주어 나왔고, for 뒤에 이제 그 병렬구조로 4개나 이어지고 있으니까 형태, 병렬구조 뒤에 형태 ing인 거 잘 확인해 주고. 26강 3번 지문입니다. As a student move into adolescence. Adolescence 하면은 청소년기죠. 많이 이렇게 우리가 봤던 단어들이고요. 학생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they are, 당연히 학생들을 가리키겠죠. 뭘 발달시키냐면 they are developing capabilities 하면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야? For abstract thinking이니까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죠. 자, 여기다가 1 써놓고 두 번째는 and understanding perspective 하면은 관점이란 뜻이 있어. 그러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자, 이런 능력들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발달을 시킨다. 어려울 거 없었고. 자, 그 다음에 even이 비교급 앞에 쓰이면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훨씬으로 해석하죠. very는 돼요, 안 돼요? very는 절대로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훨씬 더 큰 physical changes. 그렇지. 이런 정신적인 발달 플러스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 are taking place.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그렇죠? as student approach puberty 하면 이게 사춘기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puberty예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 이렇게 정신도 발달하고 신체도 발달한대요. with developing minds and bodies. 둘 다 나왔지? 자, 이렇게 둘 다 발달하면서 young adolescent 청소년들은 must confront, 직면해야 된대. 자, 여기서 이제 의무의 조동사보다는 이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의 조동사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직면하는 것이 틀림없다. The central issue니까 중요한 문제에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 자, 어떤 이슈예요? Constructing an identity. 그렇지.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죠. 자, 그런데 정체성인데 정체성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보이고요. That will provide 주격 관계대명사 맞지? 자, 앞에 있는 정체성 꾸며주고요. 근데 그 정체성이 뭐 할 거래? 제공할 거래. A firm basis니까 탄탄한, 확고한 기반을. 뭐가 되기 위해서? Adulthood는 성인입니다. 성인기를 위해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해줄 그런 정체성 형성의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맞지? 자, 다음. They have been developing. 자, 요런 시제를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하죠. 그러면 과거부터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들은 발달시켜 왔다. 지금도 발달시키고 있다. A sense of self니까 어떤 자아의식, 자아감. 자, 근데 언제부터? Infancy 했으니까 유아기부터 어느 정도의 자아의식은 다 발달시켜 왔지.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의 자아의식은 뭐 내 이름은 뭡니다. 나는 뭐를 좋아합니다. 좀 이런 식의 좀 초보적인 수준의 자아의식이었다면 아까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청소년기의 자아의식 발달은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거지. 자, 보세요. But adolescence. 자, 이제 청소년기는 자, Marx 했어요. 사실 마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표시하다, 나타내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럼 첫 번째 시기를 나타낸다. 뭐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살짝 의역이 들어갔네, 그치? 그런데 어떤 첫 번째 시기예요? 자, 뒤에 이제 완전 구조가 나왔는지 불완전 구조가 나왔는지 봐봐. 자, 수동태가 나왔지. Is made는 수동태는 완전 구조입니다. 뒤에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 that은요 관계 부사 when 대신에 쓴 거지. 관계 부사 플러스 완전 구조 형태가 이어진 거예요. 그지? 그럼 시기긴 시기인데 어떤 첫 번째 시기?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기. 뭐 하기 위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Answer the now pressing question. 지금 당장 시급한 질문이지. 그 질문이 뭐라는 거야?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의식적인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기다. Conflict. 갈등인데 이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죠. 자, 이 시기를 정의하는 갈등. 이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죠, 그쵸? 이 시기를 정의하는 갈등은 이다. 자, versus 나오면 누구 대 누구 이런 식으로 싸울 때 쓰는 말이지, 그치? 우리가 vs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죠. 그러면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다. 이 시기를 정의하는 갈등. 요 두 가지가 싸운다는 얘기지.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으로 좀 주의해서 잘 순서를 외워놓기를 바랍니다. 이 지문 자체가 이제 지시어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 문장 순서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순서 삽입 순서가 아니라 문장 삽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6번 같은 경우에는 this stage라고 앞에서 말한 스테이지가 이제 또 지시어가 돼 있고. 또 7번 문장에서 이 아이덴티티를 또 이제 부연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요 사이에 들어가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장.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refer to, 말한다. 뭘 말해요? Organization, 조직된 건데 뭐를 조직한 거냐면 of an individual, 개인의 drives 하면 욕구, 또 능력, 믿음,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역사, 이력이라고 해석했네. 요거를 어디로 이렇게 조직한 거야? into a consistent image of self. 그치. 개인의 어떤 일관성 있는 자아상으로 조직된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야.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개인이 좋아하던 욕구나 어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믿음이 일관되게 한 사람의 어떤 자아상으로 조직된 걸 우리는 정체성, identit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시 가리키는 것도 정체성, identity겠죠? 그 identity는 뭘 수반하고 뭘 포함하냐면 deliberate 이런 단어 잘 외워두세요. 신중한 선택과 또 결정을 수반한다. 맞죠? 위에 말한 어떤 이런 것들이 통합돼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거 아니야. 자, particularly about 특히 뭐에 관해서 어떤 일이나 가치나 ideology 했으니까 이념이죠. 이념, 이데올로기라고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결정과 또 선택을 수반하기도 하고 또 자, 엔드를 기점으로 하나 더 넣었네. 그럼 끝까지 봅시다. 또 커미트먼트는 헌신이죠.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생각에 자신을 헌신할지에 관한 어떤 그런 선택과 결정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만약에 if adolescent, 청소년들이 fail to integrate 이런 걸 통합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모든 aspects and choices 이러한 모든 측면과 모든 선택사항들 앞에서 나왔던 그런 선택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합을 못하면 그리고 또 if they feel unable,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면, to choose at all, 전혀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하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면, role confusion이 threatens, 위협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역할 혼란이 발생해서, 그럴 위협이 있다, 우려가 있다. 자, 청소년기의 정체성과 역할 혼란에 대한 글이었고요.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키워드 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